이번에는 아리무라 카스미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한 번의 이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스가와라 사이코 역을 맡으셨어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물의 매력을 조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は自分の人生を自らの手で切り開いていく とても物事に対して誠実に向き合ってきた女性で、自分自身に悲しい出来事が降りかかろうとも、その悲しみを受け入れようと努力して、さらに成長をしていこうとする前向きな強さのある女性だと思います。そんな最高を無邪気さ、そして、危うさ、脆さ、そして純粋な心を持った女性として魅力的に演じることができたらと思いながら挑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사에코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정말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픔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는데요. 그런 사에코의 순수함 그리고 때로는 보여주는 위태로움 같은 것을 표현을 하면서 사에코를 더욱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연기를 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카고스 켄타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나서 또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는 이 나루세 카즈마사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캐릭터이기도 해요. 이 인물의 어떤 점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 연기하시면서 이 인물에게 느낀 매력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正直まだ何が正解だ だかっていうとやっぱすごく難しい問題だなとも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ナルセ、僕が演じたナルセ和正っていう男の子は、もう一度この自分の命を諦めかけてしまった男の子なんですね。だからこそ新しい命を自分の心臓をいただいた時にやっぱり彼の中でもいろんな覚醒というか意識の移り変わりがあっただろうし、そこで生まれてくる初めてのこのユウスケの感覚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想像を絶することだったなっていうのはお芝居をしながらもすごく思ってました。だから正解がないからこそこのいろんなこの台本を作る段階でもそれこそキャストの方たちや監督たちとなるべくたくさ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ながらそこでヒントのようなものを少しずつ見つけて、それで彼のキャラクターを作っていったみたいな記憶はありますね。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기를 한 나루세라는 캐릭터는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캐릭터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심장을 얻고 유스케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상이 어려운 캐릭터였는데요. 정답이 없는 만큼 시나리오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이랑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나루세라는 캐릭터를 구축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